백성문화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대학에 오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입학식은 새로운 출발, 캠퍼스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이 기쁨,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터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학식도 예배의 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 주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내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그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리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예배에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옛날에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툭 쟁기 끝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파보니까 보물이 가득 든 항아리였습니다. 100년쯤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아마 돈 많은 부자가 도망가면서 보물을 땅에 파묻어 둔 것 같습니다. 이 농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남이 볼까 무서워서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 농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다시 파묻었습니다. 이것을 파내서 가져갔다가 나중에 보물이 그 밭에서 나온 것이 알려지면 그 밭 임자에게 보물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른 집에 돌아가서는 팔 수 있는 것을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니까 별로 팔 것이 없었는데 밥그릇과 숟가락까지 돈 되는 것은 다 팔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뻐서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돈이 모이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밭을 샀고 이제는 그 안에 보물이 그의 것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여러분이 대학이라는 밭에서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별로 기대를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학 생활이 뭐 별거 있는가? 고등학교와 비슷할 거야.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먼 길을 등교하고 수업 듣고 리포트 쓰고 또 학점을 받고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운동하고 밥 먹고 그렇죠? 뭐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졸업하겠지.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살 거야. 대학이 뭐 별거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생활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움과 놀라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대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대학의 교훈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발견하자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삶의 진실을 아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우주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떻게 끝날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묻는 것.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90대 10의 사회다. 경쟁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내가 10%에 속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고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인맥을 잘 갖추고 나와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금수저의 꿈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90%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안간 힘을 써서 낙오되지 않아야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발견하는 보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과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경쟁의 굴레에서, 삶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질이 다른 생명을 발견한 것이죠. 숨겨져 있는 보물입니다. 혹은 이것을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 진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저도 대학 생활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몇 학번인가요, 지금? 22학번, 그죠? 저는 80학번이라 그래요. 여러분, 42년 전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새내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학 생활은 돌아보기 싫을 정도로 불행한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잘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부도가 나고 망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다른 사람이 막 빚쟁이가 들어와서 살고 이런 삶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 저에게 주어진 뭐랄까 용돈이 교통비 그리고 점심값. 그 당시에 점심값이 150원이었었는데 한 하루에 500원 정도 이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용돈이었습니다. 뭐 대학 이제 학교가 너무 멀다 보니까 1시간 한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오기도 싫고 또 학생들과 만나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려면 돈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학교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학과 따라가기도 힘들고 무슨 소리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은사님들께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 교수님들은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큼 이렇게 실력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80년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데모하고 밤에는 술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재미없었다. 행복하지 못했다. 학교 나가는 게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대학 생활에서 제가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성경책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인생의 큰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는데 내 내면 세계에서 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얻은 그 기쁨, 이것이 지금까지 42년 동안 저의 삶을 이끌어온 그리고 제 삶을 뒷받침해준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의 외적인 삶이 어쨌든지 간에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을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보물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혹시 우리 학교 CF 광고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초등학교 2학년 슬기로운 생활 시험 문제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질문이에요. 문제예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냈어요. 정답이 뭘까요?
어떤 2학년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썼대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만남,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인간 존재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직업을 얻는 목적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한 것.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것이 죽음이에요. 아무도 죽음을 막지 못해. 죽음은 다 싫어하고 다 두려워해요.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만이 죽음을 이겨요.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겁니다.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고통받는 친구들과 밤새워 이야기하고 인생을 논하면서 진짜 사람과 사람 간의 끈끈한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 학교의 제일 큰 자랑은요, 교수님들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세요. 상담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실 귀한 선생님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보물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보물입니다. 고치 속에 애벌레가 한 마리 들어있습니다. 그 고치 안은 따뜻하고 아늑하고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부족한 것이 없는 고치 안에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이 고치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요. 어떻게든지 이 고치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치를 빠져나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좁은 이 틈으로 그 구멍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팔에 힘을 줘야 돼요. 온 힘을 다했는데 몸이 갑자기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날갯짓을 하니 푸른 하늘, 아름다운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나비로 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이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 진리.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이것을 발견하는 과정. 이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이게 밭에 숨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밭을 갈다 보면 찾게 돼 있습니다. 힘든 삶이고 지루한 삶이고 먼 길을 때로는 통학해야 되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삶의 반복이고 무거운 과제를 매일매일 해야 되고 알바에서 등록금 마련하고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매일매일 일상의 고통스러운 삶 끝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22학번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김장훈이라는 락커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의 노래 가운데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제가 불러볼까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우리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채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요. 채플 끝날 때는요,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드려도 되겠죠? 기도할 때는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이 끝날 때가 중요한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우리 대학에 보내주시고 여기서 함께 우리의 일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보물과 같이 우리 대학에서 진리와 사랑이 숨겨져 있는데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무 기뻐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런 귀한 기쁨, 진리를 발견한 기쁨, 사랑을 얻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4년 동안, 2년 동안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입학을 하며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리와 사랑을 발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꼭 맞는 대학 백성문화대학교.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교육의 장 백성문화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이자 중부권 최대 규모의 대학 중 하나로서 특히 수도권과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최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백성문화대학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우수 A등급,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중간평가 매우 우수대학 선정, 다양한 제도로 교육의 길을 넓히고 각종 지원사업 선정, 해외 취업 전국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백성문화대학교는 글로벌 어학부와 글로벌 외식 관광학부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육성처를 통해 해외 취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 외식관에서는 학생들의 현장 경험과 더불어 각종 경연 대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의 K-MOVE스쿨 역시 해외 취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그 결과 200여 명의 백성문화대학교 졸업생은 호주와 싱가포르, 홍콩 등 12개 국가에서의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명문 기독교 대학, 백성문화대학교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꾸는 영적 생명교육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이 더해지는 것만이 아닌 백성문화대학교만의 교육으로 학생의 큰 꿈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적 인성과 창조적 지성,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백성문화대학교. 폭넓은 식견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에서 빛나는 백석인을 만듭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현장 실무형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백성문화대학교는 인문사회 계열 8개 학부, 자연과학 계열 7개 학부, 공학 계열 2개 학부, 예체능 계열 3개 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학과별로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발휘할 능력과 리더십을 만들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고루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백성문화대학교는 매년 전문적 지식, 태도, 기술을 갖추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에 이바지할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역량을 갖춘 전문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백성문화대학교. 각 학과별로 전문성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또한 학생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현업의 전문가들과 더불어 살아있는 생생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하고 창의적이며 체계적, 과학적인 지식탐구를 돕는 백성문화대학교의 모든 학과에는 미래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교육이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률 100%에 도전합니다.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육. 백성문화대학교만이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는 올바른 인성과 창조적 지성으로 정보화 사회와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만듭니다. 재학생들 스스로 인성에 대해 생각하고 올바른 인성을 길러낼 수 있는 소통의 장, 창의적 글로벌 리더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백석생활관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을 넘어 배움과 인성 함양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편의시설은 물론 기숙사 자체 교양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과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갖추고 섬김을 실천하는 백성문화대학교의 창의융합 인재를 만드는 힘입니다. 남다른 자신감으로 나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내게 딱 맞는 백성문화대학교.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우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입생들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 주시고 무한한 애정으로 양육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입생 여러분을 하루속히 우리 대학의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입학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영상을 통해 환영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 하에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에듀토피아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듀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백석동산에서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이제 백성문화대학교의 한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백석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을 우리 대학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통해 여러분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학창생활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션과 비전을 뚜렷하게 설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독교 정체성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비전을 구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의 발전과
복잡해진 사회 시스템으로 인하여 단순히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사회 및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및 전공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양 교육과 전공 교육은 이와 같이 사회 및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신입생 여러분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학창시절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실패가 용인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 여러분은 학창시절을 통해 많은 도전을 함으로써 풍부한 경험을 쌓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이 가능한 한 도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및 재반 학사 제도를 구비해 놓았습니다.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코로나19와 같이 인류 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오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기회를 반드시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멘토와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스승과 학우들을 많이 만나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은 배가 되고 슬픔과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훌륭한 스승은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고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과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우리 대학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인재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학에서 진행되는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신입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